큰데. 아니 그럼 지금 이거 전장하는 데만 해도 글쎄 좀 나가죠. 1인당 20만원에 4명 한 200만원 아유. 아니 혼자 직접 하시지. 지금 이게 품목이 어떻게 돼요? 부사죠. 아니 부사도 또 종류가 많잖아요. 미아비. 그럼 뭐 미아비 미얀마 뭐 많잖아요, 그죠? 근데 아니 키워놓으신 건데 내가 또 너무 탐이 나서 그래서 올해 좀 돈은 어떻게 하셨나 그게 궁금도 하고. 예예예. 예. 원래 9월달이면 9월달에는 거의 끝났죠. 예, 약을 거의 안 치는데. 예. 살균제를 거의 안 치는데. 올해는 하여튼 그때 하여튼 농약 처리 예. 잘못하면 한 방에 가버렸어요. 올해는 예. 거의. 뭐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. 예, 탄저하고 이런 게. 예. 엄청나게 많이 와서. 예, 올해는 갑자기 너무 많이 와서. 기온이. 예예. 예. 떨어져야 되는데. 그렇죠.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 안 발랐네요. 텁신패스트 이런 거 발라야 될 텐데 여기는. 예? 예, 발랐어요. 아니 요거는 발라줘야지 굵어서. 아니 원대목은 이거는 발라줘야지 안 발라주면 그 저기도 그렇고. 아니 저런 것도 그렇고. 아, 진짜 키우기는 아주 잘 교실스가 요쪽에 안에 보니까 홍로 있는 것 같던데요. 아니, 아리수예요? 지금 여기가 몇평 정도 되죠? 2000평. 아, 지금도 해놓으신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이거는 뭐 나무 관리라든가 이런 게. 지금 이게 M26이죠? 그죠? 아니 여기 대목 올라오는 거 보니까 26 같아. 아니 저도 심은 지 얼마 안 돼도 이제 공부를 해갖고 이제 26인지 예. 이게 M9인지 그거는 눈으로는 들어오니까. 아니 이거 올라오는 거 보니까 26 같아 그냥. 26이에요. 아니 올해는 좀 힘들어도 제가 봐도 그냥 직접 이거 하셔야지 밭대기는 좀. 원래 작년에도 예. 좀 하려고 했는데. 아 마지막에. 예 하려고 했는데. 아. 막 썩은 게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. 아 한꺼번에 그거 넘기시구나 그만. 아이고. 아니 진짜 아깝다 너무 그냥. 아니 제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차가 두 대가 있잖아. 그래서 한 대가 또 없으면 또 아 한 대 또 그거 타고 가셨구나 그러고 그냥 오늘은 두 대 다 있는가 그래서 한번 잠시 한번 여기 해놓으신 걸 한번 좀 잠깐 제가 저 전쟁 지난번에 그때 사람들 많이 있었던 게 그럼 그때 저 전쟁 하셨나 보다 그죠? 사람들 한번 많았어요 여기. 그래서 아 그때 하셨구나. 저는 사람들이 여기 보러 오신 줄 알았어. 구경하러. 아니요. 기술자들인데.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조성해 놓으신 것도 아주 진짜 깔끔하게. 거기면은 거기 돈대 거기 잘해놨어요. 예예 예, 아니 그래도 그냥 거기는 거기고 또 여기는 또 여기들 또 너무 또 잘해 놓으셨더라고 이래 보면.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. 아니 그 밀식으로. 네. 아니 저는 밀식 안 하고 이거지 3m 2m 심어놨어요. 그냥 편하게 키우려고. 아유 그 뭐 그 돈은 좀 안 되겠지 뭐. 아니 애는 먹어도 그래도 또 이대로 키우면 또 키우는데 또 나름대로 또 편하잖아요 이게 또. 사람마다 또 틀리더라고요. 틀리죠 사람들이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3m 뭐 3.5 1m 요즘은 뭐 그런 뭐 막 심어갖고 다축도 많이 하고. 예 다축. 아유 그런데 저는 다축 이런 건 아유 엄두도 안 내. 아니 그래서 제가 봐도 요런 거는 이제 꼭 좀 발라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요거가 저렇게 그죠? 그 발라 주셔야지. 이런데 많이 잘라놨네 지금 올해. 예, 많이 잘랐네 가지를 많이 잘라냈네. 하여튼 그래도 저 농장 이거 보고도 아유. 그럼 지금 하신 지가 몇 년 됐죠? 이제 아버지 하고 있는 게 10년도 넘었잖아. 지금 한 7, 8년 됐나요? 8년. 8년 차. 아니 근데 진짜 여기는 이렇게 잘해 놓으셔가지고 관리만 잘 하시면 진짜. 근데 아니 팥대기 하고 가는 얼마 돼요? 얼마 안 되잖아. 팥대기 하고 얼마 안 돼요. 그죠? 예. 자기네 돈 먹고 살아야 되니까.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팥대기는 안 해도 다 따갖고 지금 갖다 넘기면 되지. 안동에다가. 그렇죠. 안동에다가 갖다 넘기면 그냥 팥대기보다 훨씬 낫지. 좀 그렇죠. 따갖고. 아니 제가 해놓으신 거 보고는 아
관리 되게 아주 괜찮아. 잘해 놓으셔서. 이재영 씨도 그 예. 하잖아요. 네? 아니 그게는 소비자로 하잖아요. 에? 소비자로. 소비자에도 여기만큼도 안 나와 내가 볼 때는. 예? 아니 나무 자체가 그런데 뭐 나무 자체가 근데 내가 여기 지나다니면서도 아 저 풀러 놓은 거예요? 저 있을 때만 좀 풀러 놓고. 아. 근데 여긴 사실 또 쟤들도 들어오잖아요. 고라니도 그죠? 아니 너무 근데 진짜 이건 마기를 이제 잘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이래 봐도 진짜 깔끔해 농장이 여기는. 아니 이거 막 하면은 예. 병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. 병이 많이 오죠. 먹사공 그냥 놔두고 이러면 안돼 아니 그리고 여기는 냉해는 안 와요 봄에? 오죠. 아니 여기도 바람이 잘 안 도는 것 같아. 바람이 확확 돌아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밑으로 딱 이렇게 져가지고 산 밑에 이런 데 예. 냉해가 올 것 같아 여기가. 아니 그 개가 여기 세 마리 있나 두 마리 있나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저쪽 가에 이렇게 보이더라고. 그래서 야 이제 해놓으신 게 저쪽 산에 막 멧돼지 내려오죠.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큰 산 붙어 있어서. 아 그 요 앞에 있는 게 아리수구나. 저는 홍로신가 싶어서. 와 오래 그냥 굵은 거 그냥 많이 잘라냈네. 이게 너무 제가 가지를 많이 남겨놓으니까. 아니 안 돼요. 바람이 안 통해서. 아니 좀 잘라내야 돼요. 예. 많이 잘라내야 돼. 그래도. 두근 좀 잘라내야 돼. 하여튼 그래도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 눈에 그냥 그래도 확 들어오네 그냥. 근데 그 굵은 가지가 좀 많기는 많다. 예. 그죠? 예. 가지가 이게 좀 이게 좀 더 좀 가늘게 키웠어야 되는데 좀 굵은 편이야 가지들이. 아 그리고 특히 이게 볼때 세운 거 보니까 내가 무서워. 그냥 저처럼 가늘이 한 걸로 세워놨는데 그냥. 아. 26 심었으면 좀 두꺼운 걸 사야. 아니 저는 M9으로 심었어요. 9. 예 M9. 근데 제가 전 아직도 고를 이렇게 많이 안 높이 나가지고. 9이면 예. 3m 2m 넘는. 나이는 조금 체력이 약해가지고. 약해요. 너무 중간이 많이. 아니 근데 보고 그 중간에 보고는 그냥 그 중간에 그냥 1m 중간 하나를 그냥 꽂을까 그냥 그 생각도 있어요. 지금도 작년에 커도 삐리리하게 그냥 그대로 그냥 있어서 그냥 중간에다 하나를 더 꽂을까도 생각인데. 아 근데 일이 많아지잖아. 사실 사람들은 뭐 이거 더 뭐 이거 동그란 거 얘기하지만 나는 그건 아유. 아, 편하게. 하려면은 아니 근데 3m 2m가 맞아요. 그냥 편하게 키우는 게 맞지. 길게 그냥 빼는 게 맞지. 그 1m 더 손은 그거 다 돼야 되지. 그거 뭐 아휴 너무 그냥 서예요? 예 그냥 서면 미아비부사하고 아류사하고 지금은 조금 예. 잘 부사는 예. 후불락스로 가야 돼. 후불락스는 맞죠. 그 색깔 때깔 잘 올라오고 이게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는 게 예, 빨리 따내야지 편하지 편하기는. 후그락스하고 아리수는 잘 모르겠어요. 아리수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뭐 그냥 동로 와도 그냥 뭐 대충 해갖고 그냥 따갖고 그냥 그 빼버리면 되지. 그 뭐 동로 오면 오는 대로 하고 그냥 뭐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. 근데 지금 집집 키우신 지는 한 몇 년 되셨어요 지금? 한 4년? 4년 5년? 아니 아버지가 하신 건 이제 받았잖아. 직접 하신 게. 제가 다시는 못해요. 아니 그때 아버지 할 때 그 직접 하신 거예요 그때? 이거 학원은? 돌아가시고 그때 돌아가셨어요? 2016년도에 돌아가셨어요. 그럼 오래 되셨네. 8년 됐어요. 그 직접 하신 거네 그럼 이거를 다 조성을 그죠? 저는 아버지가 난 해놓은 걸 띄어 받아서 하신 걸로. 아 아버지는 이거 이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구나.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것도 원래 가로 세로 이렇게 딱 맞춰야 되는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한쪽만 맞추고 한쪽은 안 맞춰가지고. 아니 이게, 이게 안 맞아요. 이게. 어디가 이 아 이 줄이요? 네 줄이 안 맞아요. 아 원래 줄을 딱 맞춰가지고 이제 해야 돼. 아니 그래도 뭐 해놓으신 게 이 정도면 통풍이 이거 잘 되고 이러는데 뭐 이 정도만 뭐 대충 그래도 뭐 약치고 이럴 때 좀 불편하죠. 아니 SS기가 이제 돌아가고 이럴 때가 좀 이제 불편하다 말씀이잖아요, 그죠? 이게 딱 이렇게 정 딱 맞아야지. 정 그게 딱 되면은
바람도 잘 통하고 양식도 폭이 딱 예. 되는데 가로 세로가 딱 맞아야지. 맞아요. 그렇게 해야 돼. 가로만 맞춰가지고. 그렇죠. 가로 세로가 딱 맞으면 통풍이 아무래도 채광도 그렇고 통풍도 그렇고 이제 나무도 이제 한 두 번 세 번 심어봐야지 그냥 조금 그냥 뭐 좀 괜찮게 심을 것 같아요. 제가 봐도 저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아. 해놓고 나서 보니까 좀 그래. 근데 지금 저도 나무를 보면서도 진짜 아니 조금 좀 나무만 이거 하겠다 지금 좀 하시다가 나중에 또 갱신도 하시면 되잖아. 네, 갱신 하려면은 예. 대공사 해야 되죠. 다시 싹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차라리 딴 데 사가지고 하는 게 나아요. 아니 캐내고 또 하셔도 되지 않아요? 그냥 계속 키워도 돼. 아직 대공도 많이 안 갔나? 아직 이거는 이런 뭐 아직 멀었어요. 대공 붉어지고 이래야지. 이제 그렇죠. 그 이제 숯 없애지 이건 가는 거지 뭐. 이 정도면은 뭐. 어, 진짜 애쓰셨다 진짜. 근데 아니 저는 외국 어촐리에 있는 농장입니다. 거의 재배한 지가 거의 10년이 된다고 하는 부사 미야비 부사입니다. 부사 농장인데 봄이 오면 약간 산 밑에 있기 때문에 냉해가 약간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. 그래서 심을 때도 이러한 부분을 고민해서 잘 식재를 하시고 관리해야지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. 감사합니다.